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에서 항공산업 싱크넷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항공산업 싱크넷은 경북의 항공 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관련 기관과 기업체 등 정책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게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그 공항 청사와 활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항공기 지상 조업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예약 발권 관련되는 부분들 즉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그 각종 그 기술적인 업무들이라는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리드하여 그 해당 그 기술 부분 그다음에 그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출범식 후 열린 항공산업 분과 토론회는 항공정비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의 정책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고 항공물류 분과 토론회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와 대구 경북 공항 국제 노선 개설 및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향후 경북 항공산업 싱크넷은 분과별로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12월에 국제 물류 포럼을 개최해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함께 글로벌 항공 물류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